자, 이번 시간에는 무형 자산과 기타 비유동 자산 거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에 따른 비용을 자산 처리하라고 그러면 개발비로 처리합니다.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소프트웨어로 처리합니다. 임차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면 임차 보증금입니다. 어음이 부도가 되었다고 하면 부도원과 수표입니다. 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진 상사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1번. 6월 1일 서울대학에 의뢰한 신제품 개발에 따른 연구 용역비 1,2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폰뱅킹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무형 자산으로 처리할 것. 자, 개발에 따른 이제 비용인데 예, 자산 처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무형 자산의 이름은 개발비입니다. 개발비. 예. 자, 그리고 보통 예금 이렇게 되겠죠. 개발비를 잘 기억하십시오. 무형 자산입니다. 12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되고요. 이거 차변 대변으로 넣는 거고, 즉 대체전표로 입력하는 거고, 교환 거래입니다.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그래서 6월 1일에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6월 1일은 차변의 개발비. 자, 엔터, 엔터. 그 다음에 4번 대변 보통 예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자, 2번 보겠습니다. 6월 2일 모두 이소에서 전산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15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프로그램을 구입했죠?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소프트웨어로 처리합니다. 현금은 이제 현금으로 처리하면 되겠고요. 150만 원. 차변에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오고 대변에 현금이 나오므로 이 거래는 이제 출금으로도 입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출금으로 예, 저는 입력하겠습니다.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됩니다. 자, 출금 1번 소프트웨어 150. 현금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6월 3일. 영업점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신구에 임차 보증금 1,000만 원중 3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계정 과목 이름 그대로 써준 거죠? 예. 현금도 계정 과목 이름이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뭐로 한다고 그랬어요? 예, 당좌예금. 그럼 회계 처리해 보겠습니다. 차변의 임차 보증금입니다. 1,000만 원이죠? 대변의 현금, 대변의 당좌예금 이렇게 되죠? 예, 현금 300, 그러면 당좌예금 700. 자, 임차 보증금의 거래처 입력해야 되죠? 예. 임차 보증금은 채권입니다. 나중에 기간이 만료되면 돌려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거래 차변 대변으로 넣는 거고, 자산, 자산, 자산 이렇게 나왔으므로 교환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임차라고 쓰십시오. 예. 3일 임차 보증금 차변에. 자, 거래처 입력하고 엔터 치시고, 자, 그 다음에 대변 4번 현금은 현금이죠? 300 엔터 치고 당좌예금 7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상품 보관을 위해 부궁빌딩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창고 건물의 임차 기간이 완료되어 임차 보증금 1,00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로 돌려받았다. 자, 그러면 계정 과목 다 써놨네요. 예, 차변의 보통 예금, 자, 보증금 돌려받았으니까 보증금 없애버려야 되죠. 예, 대변의 임차 보증금 1,000만 원씩 이렇게. 자, 거래처는 임차 보증금에 입력하면 되겠죠. 예, 무궁빌딩. 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차변 대변으로 넣는 거고요. 교환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차변의 보통 예금. 대변의 임차 보증금. 자, 무궁빌딩. 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6월 5일. 거래처인 인성상사로부터 수취한 받으러움. 네, 계정과목 이름 써준 겁니다. 2,200만원짜리인데요. 부도 처리되었다는 것을 국민은행으로부터 통보받고 부도원과 수표 계정으로 대차했다. 자, 이렇게 거래에서 부도되었다라고 하면 부도원과 수표로 바꿔야 됩니다. 예. 부도원과 수표. 받으러움을 빼고요. 예. 부도라는 말만 나오면 부도원과 수표로 처리하시면 되고, 둘 다 채권 해당이 되므로 거래처를 둘 다 입력해야 돼요. 둘 다 인성상사를 넣어야 됩니다. 네, 이럴 때 거래처를 복사하면 되겠죠. 예. 자, 그리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다면, 자, 이런 경우 부도라는 말만 나왔으니까 부도원과 수표를 처리하는 거고요. 부도가 되어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대손에게 처리합니다. 그럴 때는 대손충당금 잔액을 확인해서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시고, 잔액이 없다면 이게 받으러움이니까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겁니다. 지문에서는 이제 부도라는 말밖에 안 나왔으므로 부도원과 수표를 처리하는 거죠.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5일입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